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대퍼 인디. 와, 드디어 인디까지 나왔어. 뭐 인디 사운드의 뭐 그런 느낌. 오, 색깔 봐. 에메랄드 빛이죠. 와, 이게 그린 블루, 뭔가 연녹색 뭐 이런 느낌. 오, 홀드 튜너 온오프. 네, 이건 다 똑같아요. 온오프 똑같고. 네, 트레일 탭. 그리고 온오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룸홀. 이거는 이제 리버브와 딜레이와 이게는 이제 모듈 같은 거네요. 네, 모듈이고요. 여기 보면은 베이스 트래블 게인, 이게 이제 드라이브 계열이고,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퍼즈 기능도 있어요. 네, 퍼즈 로하이. 와, 이게 굉장히 신선한데, 퍼즈와 드라이브라니. 670g. 네, 아, 이거 대포 진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은 장르별로 대포 하나씩 사야 될것 같아. 뭐 레드니 블랙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너무 간단하면서도 너무 잘 만든 베일톤입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대기 탐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도우미 김명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우, 이게 정말. 리뷰하기 전에 네. 기분이 좋아. 코발트 블루? 뭐라고 해야 되지? 에메랄드 빛? 에메랄드 예, 빛이죠. 뭔가 녹색이면서 좀 청량감이 좀 있는. 와, 진짜 이거 색깔 완전 세련됐어요. 근데 너무 예뻐. 이름도 잘 졌어요. 대퍼 인디. 인디. 아, 좀 진짜. 인디즈 밴드가 네, 쓸만한 색. 인디비주얼 예. 느낌의. 와우, 진짜 너무 좋네요. 얘는요, 우선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 25만 9천 원입니다. 대포 중에서는 좀 비싼데, 가장 비싸죠? 그런데 가격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도 나올 거라고 믿어 맞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빼놓을 수 없는. 요즘 그 진짜 홍대 이제 밴드들이나 아니면 요즘 가요계에서 진짜 많이 쓰는 그런 것들로 지금 모아 싹, 모아서, 와. 아, 정말 사운드 메이킹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퍼즈가 그렇죠. 들어있는데, 네네네. 이거 잘 넣었어요. 퍼즈가 없잖아요, 잘. 예. 없죠. 또그 멀티 멀티는 없잖아요. 이펙터에 퍼즈를 넣었다는 게, 퍼즈랑 이게 드라이브랑 같이 넣어가지고 예, 또 얘만 있는 이제 개성을 예. 약간 무마시키면서 좀더 대중적으로 만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퍼즈를 하루 종일 밟아놓고 있으면 조금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드라이브도 깔끔하게. 필요해. 네. 자, 여기서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앰비언트 모듈 리버브가 리볼브 있고요. 모듈이고요. 네. 세 개의 보이싱이 있습니다. 룸홀 홀플레이트. 플레이트. 요 네. 정도만 있으면 돼. 그렇죠. 예, 트레일 지원하고요. 그리고 에코 모듈, 딜레이가 있죠, 딜레이. 딜레이도 네, 딜레이도 세 개의 보이싱이 있어요. 아날로그, 아날로그 테이프, 테이프 리버스. 리버스. 이 네, 정도만 있으면 돼요. 예, 탭 템포 지원하고요. 네,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리퀴 FX 모듈이 있어요. 코러스랑 페이저랑 트레몰로. 예, 지금 코러스에다 맞춰놓을게요. 예, 코러스, 페이저, 트레몰로가 있고요. 네. 얘도 탭 템포가 지원이 네, 됩니다. 여기 있네요. 네, 그리고 퍼즈 월 모듈. 얘는요, 슈퍼 와이드 레인지 퍼즈 디스토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보다 좀더 강한, 그렇죠. 예, 퍼즈 포즈. 디스토션이 달려 있다는 예. 얘기죠. 그리고 인디 드라이브 모듈입니다. 예, 클래식 언더그라운드의 락앤롤 오버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그냥 드라이브죠. 그냥 오버드라이브인데. 오버 드라이브. 네. 자, 이거 와, 진짜 말만 야. 들어도 이 조합 기가 기가 막혀. 막히네요, 진짜. 너무 야, 예쁘네요. 이걸 누르고 있으면, 이거 튜너네요. 네. 이거 원래 여기 튜닝은 원래 야, 들어가 예. 있으니까. 옛날에 여기 노브 블루 맞췄는데, 이건 따로 이렇게 딱 해놨네. 아, 그러네요. LED 그 정원판을 따로 만들어 놨네요. 좋아, 좋아, 좋아. 멋있네. 자, 이거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자, 팬더 갈게요. 아, 이거. 자, 리버브 양이고요. 오. 그리고 톤, 테일 톤, 톤 조절. 그리고 디케이. 어우, 잔향. 어우, 씨, 후후. 잔향 너무 예쁘죠? 와.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자, 다른 거 지금 홀로 돼 있는데, 룸 가볼게요. 오. 오, 자, 플레이트.
양하고 디케이를 줄인 다음에 네. 그냥 뒤에 백으로 그냥 깔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버브 우선 깔아놓고요. 홀로 깔아놓을게요. 홀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네, 딜레이 갈게요. 네. 딜레이 타임 있고 아날로그 딜레이. 네네네. 자 여기 탭 갈게요. 네. 원, 투, 아 탭 잠깐 홀드 네. 하면 탭이래. 네. 홀드 하면 깜빡깜빡. 어, 네, 따가. 원, 투, 쓰리, 포. 따따따따. 어 좋다. 홀드 다시 하면 네 탭 고정. 꺼지고 네, 고정돼요. 오. 너무 좋지. 이게 이렇게 직관적이어야지. 아 이게 자 테이프 딜레이. 어 좋다. 테이프 소리 났네. 약간 화질 그렇죠. 저, 음질 저하된 소리. 그렇죠 그렇죠. 아 귀여워. 아 좋아 좋아. 리버스. 오. 아, 리버스를 넣네. 아. 내가. 아유 재밌어. 아. 자 오케이 여기까지요. 나 다음에. 우리 FX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코러스. 자 코러스는 지금 볼륨이 없고 그냥 레이트랑 뎁스만 돼 있고요. 페이저. 페이저. 아 얘네는 다 레이트랑 뎁스만 있네. 자 이거 트레몰로. 너무 좋아. 아, 이게 모듈레이션 자체 그 하나하나 음들이. 와, 아, 따로 팔아도 돼. 네, 야, 따로... 이거한테 띄어가지고 어. 따로 팔아도 돼. 몰라 우리 대포에 너무 귀가 꽂혀있나 봐요. 우리 여기에 너무 적응이 되어 있나 봐요. 이상한데.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에픽 대포. 우리 궁금하죠. 퍼즈 월. 자, 퍼즈 네 개입니다. 오. 하이. 오. 노벨 상감인데 이거 기가 막혀. 거의 빅머프 파워가 나와요. 네. 와. 와 이거. 야 너무 와,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이게 퍼즈 양 최대예요. 근데도 잡음도 없어. 이 정도면 잡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마샬에 들어보고 싶어요. 그대로. 어, 그대로. 그대로? 와. 와. 이거 너무.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디 드라이브. 네. 아 이거 드라이브 꽤 잘 먹네요. 오, 되게 좋다. 베인 양이 되게 충분해요. 이대로 팬더에 여기서 딜레이. 와. 와. 아 기절하겠어.
아이 너무 얘기. 그 오셔서 맨날 사 가시는 거 아니세요? 디퍼, 아 그러니까 한번 하나씩. 오실 때마다 하나씩 아니, 사 가시는 아까 전에 최PD님이 그랬어요. 이게 대퍼가 시리즈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골프채 고르듯이 야, 오늘 가방에 야 무슨 오늘 야 무슨 7번 막 7번 대퍼 뭐 이런 거 블랙 오늘은 뭐 오늘 레드 막 예, 이렇게. 그래도 될 만하게 왜냐면 대퍼 이거 하나에 이펙터가 하나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펙터 하나보다 더 싼 블랙백 뭐 다른 대퍼도 얘가 제일 최고가라고 했잖아요. 예. 25만 원. 근데 다른 건 다 18만 원 막 이러거든요. 17만 15만 원. 14만 원. 그러니까 오 이거 그냥 하나씩 하나씩 페달보드 만들지 말고 대퍼를 이렇게 낑기해서 다녀도 그러니까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지금 오늘 제가 공연하는데 저 우리 긱백에도 대퍼 들어있어요. 그쵸. 저 베일톤 와우까지 들어있어. 베일톤이 세계를 제패할 그날. 네. 와. 와 무오디오랑 베일톤이 제패할 것 같아요. 장난 아니다. 우선은 직관적이고 그리고 사운드 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고 고퀄리티의 모든 사운드가 들어있는 대퍼 인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다 켜볼까요? 다 켜볼까요? 아, 네. 여기까지 다 켰어요. 야, 너무한다 얘네. 지미 페이지가 따로 없네. 야, 야 이건 그래. 진짜 풍부하죠. 네, 다 켰는데 뭐 잡음도 교, 없고 교섭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 좋다. 와 진짜 얘 진짜 좋다 얘네. 자 그럼 진짜 좋은 거 한 줄평 네. 생각해 주시고요. 저 네.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펙터 하이퍼 페이즈 예전에 해서 XHP 디지텍 이펙터였어요. 마귀 근육인님. 많이 마귀 근육님. 네 마귀 근육님. 자 이분은 디지텍이 예전 브랜드명에 어울리게 신기술의 이펙터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구시대의 향수를 생각나게 하는 올드 브랜드가 되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요즘에 디지텍 창고 대방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창고에 묵혀뒀던 디지텍들을 더 싼 가격에 네. 네, 예전에 우리가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샀던 그런 것들 이제 다 대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보여주셨어요. 디지텍터 네, 아답터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평으로 젊음을 느끼는 내선한의 스테레오 마이마이. 좋은데 좋다. 네, 마이마이. 마이마이라고. 워크맨 마이마이. 좋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디지텍 그렇죠. 하이퍼페이즈도 네. 참 그랬죠. 반값 이하. 네. 네. 자, 한 줄평 주시죠. 저 이름을 한 줄평으로 드리겠습니다. 얍. 대포로 독립합시다. 야, 대포로 대중만 있는 건가요? 와우. 그럼 나도 할래. 네. 저 한 줄평. 대포독립 만세. 네, 좋습니다. 대포독립 만세. 야! 한 줄평 만점짜리 한 줄평. 장난 아니다. 야, 지금 진짜 좋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 대포 진짜 이게. 너무 좋아서. 아, 진짜 지긋지긋한 놈들이 있다. 아, 진짜. 나 정말 대포는. 킥 때 완전 몇 대 몇? 짜잔. 내가 여기다 9.8을 썼거든요. 아 왜냐면 다른 대포들은 다 14만 원, 18만 원인데. 아 좀 비싸다고? 그래서 아 0.2. 아 뭔가 퍼즈 하나만 사도 20만 원 넘어요. 맞습니다. 퍼즈에서 이제 제가 퍼즈를 간과했네요. 네. 아 소리들이 워낙 다 좋다 보니까. 다 좋다. 네. 아 난리도 아니네요. 아니, 전에 있었던 리볼브나 딜레이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훨씬 선명도도 굉장히 네. 높고요. 뒤에 테일 따라 붙는 것도 기가 막혀요. 막. 엄청 고급지고 진짜 기가 막혀요. 원래 그 테일 따라오는 거 듣기 싫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들으면 맞아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가 따라오지 막 이러는데 이건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야. 기가 막혀. 네, 그럼 오늘 참 대포로 대동단결 네. 대포 독립 만세. 만세. 네. 참.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이렇게 가슴 뻥 뚫리는 아, 이런 데가 그 리뷰 계속하고 싶네요. 색깔. 아, 이 청량감. 하지만, 네, 저희는 근데 창고 대방출은 계속될 것 같아서. 아. 네, 추억의 향수를 젓는 그런 리뷰와 네. 또 가슴 뻥 뚫리는 그런 리뷰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베일톤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억. 또 다음 시간에 또 뒤집어질 것 같아요. 뭔 왠지. 아 그래? 뭔가 벨톤에 좀 기대가 있죠. 뭔가 예. 심리가. 와 얘네는 기가 계속 막혀. 나와 계속. 기가 막혀, 와 진짜 생각하는 게 다 대단합니다. 네. 유튜브의 좋아요와 구독은 썬탐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